안녕하세요, 양말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데빌 세이비어에서 나온 트러블 메이커 DS06번 스위핑 제품입니다. 이거는 발음을 조금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빌 세이비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트러블 메이커, 이제 트랜스포머 무비 데바스테이터의 제품을 내주는 그런 회사고요. 일단 도색이 너무 중장비스럽게 막 녹슨 효과, 떼탄 효과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예전부터 모았었는데 드디어 데바스테이터가 두 발로 서게끔 이렇게 스킵잭 제품을 내줬습니다. 이제 스킵잭이라는 이름은 못 쓰기 때문에 스위핑이라는 이름을 썼고요. 아, 이 멋진 조형과 도색,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데바스테이터까지 이제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부터 데빌 세이비어 트러블메이커 DS06번 스위핑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무기밖에 없어요. 근데 무기도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블리스터 안에 이렇게 비클 모드로 된 중장비 차량 하나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쇠 봉 같은 거,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파츠 낄 수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, 이제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믹스마스터 턱을 받쳐주는 그런 파츠고요. 이 동그란 모양의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빌 세이비어 낭심 부분 밑에 고추, 그 쌍방울 있는 쪽에다가 껴줄 수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. 그래서 이 쇠 봉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그런 봉을 껴주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불도저인가 봐요. 남자들은 이런 중장비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.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주시던 그런 중장비 장난감, 저는 없었지만 가지고 놀았던 분들은 이런 중장비를 싫어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앞에 이렇게 기름때 낀 효과 같은 거 검은색으로 덕지덕지 묻혀줬고요.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녹슨 표현들, 흙 묻은 효과 잘 표현해줬고, 이런 궤도 같은 거 위에 이렇게 녹슨 효과까지 잘 넣어줬습니다. 그 다음에 군데군데 이렇게 좀 더럽게 칠해놨는데 조금 더 치핑 효과 같은 걸 줘서 더 더럽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여기는 이렇게 GAT, 그리고 전체적으로 녹슬고 기름때 낀 효과까지, 이런 앞에 실린더 부분은 따로 막 푸슉 하고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. 야, 이런 디테일까지 살려줬어요. 이런 톱니나 벌써 보이는 이런 합금 부분, 그리고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한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무기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.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여기 이렇게 접어줘야 더 깔끔한 것 같은데 설명서 사진에는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내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녹슬고 기름때 낀 효과들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도색들이 합쳐져서 데바스테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시리즈 데바스테이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일단 트리플 변신도 정말 재밌게 잘 되고, 로봇이나 비클이나 뭐 컴바인 모드,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모두 다 만족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리플 체인저가 각각 모드가 완벽할 순 없겠죠, 그죠?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궤도가 좀 남아서 이런 식으로 밑바닥에 그냥 고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. 여기서 끝에 여기 조인트에다가 달아주면 따로 움직이거나 하진 않고 이런데 기계적인 디테일들 잘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이 불도저 끝에 이 부분, 와, 이런 쪽도 막 쓸린 효과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어줬어요. 여기는 되게 허접하게 그냥 치핑을 좀 넣어줬네요. 이쑤시개 같은 걸로 좀 찍은 듯한. 어쨌든 이렇게 멋있게 불도저가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아우, 진짜 데빌 세이비어는 제가 돈만 많았으면 로봇 모드 따로, 비클 모드 따로 다 개별로 장식해두고 데바스테이터 딱 하나 두고 이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자본이 조금 부족하네요. 공간도 부족하고 데바스테이터가 엄청 커져요.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367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. 앞뒤로는 약 16c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, 저기 운전석까지의 높이는 약 9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멋있지만 궤도는 돌아가지 않는 불도저, 한번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. 일단 뒤에 이렇게 무기는 떼줄 거예요. 앞에 부분 여기 끝에 파손 안 되게끔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.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불도저 앞쪽에 있는 이 부품을 살짝 빼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 줍니다. 여기도 반대도 이런 식으로 딱 빼주고,
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 홈파여져 있는 곳을 따라서 위아래로 분리를 시켜줄 거예요. 처음엔 조금 빡빡하기 때문에 얇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넣어서 빼줘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불도저 위로 가지고 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붙어있는 부품 반대쪽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여기 조인트 잘 맞게끔 이렇게 꾹 하고 껴주고요. 반대도 동일하게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위아래로 나눠주고 이렇게 불도저 옆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한 번 더 접어주고요.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지고 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꾹 눌러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불도저 앞부분을 이렇게 살짝 슬라이드해서 빼준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조인트 살짝 빼면서 뒤쪽으로 넘겨줍니다. 이렇게 뒤로 넘겨주면서 안쪽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 돼요. 앞쪽이랑 아예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다시 슬라이드해서 꾹 하고 붙게 내려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조인트 살짝 빼서 올려주고 반대쪽도 조인트 살짝 빼서 올려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빼면서 옆으로 벌려주면 됩니다. 여기가 이제 팔이 되는 부분 해서 끝까지 쭉 밀어 넣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허리 살짝 들어 올려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꼬리 조인트 빼주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살짝 열어서 이 끝부분에다가 걸어주면 됩니다. 꾹. 그 다음에는 여기 운전석에 있던 이 가운데 있는 부품 살짝 옆으로 밀어주면서 이중인지가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고요. 이렇게 벌려주고 이 옆에 있는 부품이랑 여기 가운데 조인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딱 걸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딱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바깥쪽으로 쭉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부품 펴주고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는 위에 맞게 껴주고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가 안쪽에 있는 저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살짝 접어서 넣어서 꾹 고정시켜주면 됩니다. 와, 이런 뒤에 디테일까지도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로봇 모드가 돼도 그렇게 많이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고 바깥쪽으로 딸칵딸칵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옆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요.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살짝 벌려주고 여기 반대쪽도 안쪽으로 이쪽 부분이 조인트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좀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고정시켜주고 옆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 팔 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내려서 밑에 있는 손가락을 만들어주고 이쪽 부품 가져오면서 살짝 이렇게 접어주고요. 반대쪽도 이렇게 가져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는 겨드랑이 부품 이런 식으로 살짝 가져와주고 여기 옆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걸쳐주는 식으로 디테일만 조금 살려주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서 조금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궤도는 이렇게 조인트 빼주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도 빼줘서 뭐 이런 식으로 꺾어주면서 좀 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궤도 이렇게 펼쳐주고 조인트 이렇게 빼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좀 펼쳐주고 밑에 있는 손가락 가지고 오면서 펴주고 반대쪽도 가지고 오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등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가지고 오면서 이 뿔 같은 거 이렇게 펼쳐주고 끝까지 내려주고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피면서 딱 하고 펼쳐주고 앞쪽에 있는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허리 살짝 꺾어주고 뭐 얼굴도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데빌 세이비어 트러블 메이커 DS06 스위핑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.
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껴줘도 되고 아니면 뭐 따로 분리를 해놔도 상관은 없어요. 제가 데빌 세이비어 제품들 로봇 모드 다 한 번씩 보면서 진짜 멋있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스위핑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오버로드도 뭔가 벌레 같고 괴물 같은 그런 디자인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사실 뭐 가동성이나 이런 받침 불안한 거 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이 도색이랑 이 괴물 같은 벌레 같은 조형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허리도 이렇게 살짝 꺾어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양쪽 팔 다 가능한 건데 여기 옆에 부품 이렇게 열고 안쪽에 있는 이 캐논을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팔은 안 보이게 뒤로 딱 이렇게 해주면은 캐논을 쏘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. 진짜 뭐 가동성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조형 자체는 굉장히 매력 있게 생긴 그런 조형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 와 얼굴도 저 안에 눈 표현까지 해줬고 웨더링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. 허리 파츠도 이렇게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고 이런 팔꿈치 같은 것도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조금 파손되기 쉬운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넣어준 것 같고 야 이런 허리 살짝 꺾여가지고 이런 좀 간사한 듯한 자세도 정말 저는 멋있게 느껴지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벌 꼬리 부분 같이 연상되는 이 부분도 진짜 표현 잘 해줬다고 생각은 들어요. 물론 고증이랑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제 눈에 멋있으면은 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기믹까지 표현을 해줬고 이런 궤도들로 조금 더 역동적인 연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다 힌지나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는 조여준다고 쳐도 힌지 부분은 부드러워지는 부분들이 조금 많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다리 지지대 부분 조금 불안해요. 엄청나게 잘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힘을 너무 주면은 딱 부러지기 좋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컴바인 제품들은 컴바인을 위한 제품입니다. 이렇게 개별이나 비클 모드는 사실 많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옆모습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뒷모습도 너무 심심하지 않게 로봇을 잘 형상화해 줬어요. 이렇게 변신하다 만 듯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 제품 로봇 모드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회전 관절이 따로 없고요. 이렇게 좌우 관절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아예 목 자체 움직여 줄 수 있고 이렇게 아래 위로도 움직여 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이고 나중에 변신 때문에 쓰이는 곳인데 여기 밑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절이 돌아가게끔은 설계를 해줬습니다. 이런 부분은 걸리니까 조심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다리 관절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. 어깨는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펴줄 수도 있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 있는 쪽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접힐 수 있는 관절 그래서 이렇게 자살할 수 있는 그런 포즈까지 가능해집니다. 근데 이제 팔꿈치 같은 곳에 회전관절들이 없기 때문에 막 되게 자연스러운 포징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제일 멋있는 포징이 딱 이렇게 총을 쏘는 듯한 자세 이 정도.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와의 크기 비교인데 아무래도 이제 개별 비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고증이 사실 힘들어요. 중장비 차량이기 때문에. 근데 로봇 모드는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제품 저기 등 끝에까지 약 22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대망의 컴바인 모드로 변신입니다. 일단 진짜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진열 방식에도 훨씬 더 괜찮은데 무게 지탱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꼭 그 받침대를 써 주셔야 돼요. 뭐 두 발로 자립은 가능하더라도 역시 데바스테이터는 사족보행 아니겠습니까? 짐승 마냥 막 걸어 다니는 거. 어쨌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캐논 안쪽으로 다시 넣어 주고요. 그 다음에 등 뒤에 있는 부품은 다시 넣어서 이렇게 날개를 접어 줄 거예요. 조그만한 거 이렇게 안쪽으로 꾹 넣어주고 무기는 다시 이렇게 빼주고요. 그 다음에 얼굴 안쪽으로 다시 끝까지 넣어 줄 겁니다. 그 다음에 등 뒤에 있는 다리 부품도 이런 식으로 딱 넣어 줄 거고 여기 껴줬던 부품들도 이렇게 분리시켜 주고
이 안쪽에 있는 부품도 다시 안으로 이렇게 잘 보고 넣어주고 다시 닫아줄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펼쳐졌던 부품도 다시 이런 식으로 내리고 닫아주고요. 그 다음에 옆에도 다시 이렇게 닫아줄 거고요.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끝까지 벌려줄 겁니다.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준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부품을 이렇게 빼주고 여기 뒤쪽에 있는 이 궤도 부분을 뒤로 완전히 넘겨준 상태로 안쪽으로 팔꿈치 부품을 넣어줄 거예요. 딱 저 모양이랑 팔꿈치 모양이랑 맞게끔 그리고 끝에 있는 저 조인트가 딱 걸릴 수 있게끔 방향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꾹 하고 눌러서 넣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 팔 밑에 있는 궤도 부분 올리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딱 이런 모양 만들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팔은 이런 식으로 쭉 펴줄 거고요. 궤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사 있는 부분에서 꺾어줄 거예요. 이렇게 꺾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꾹 하고 눌러주고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인트가 굉장히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파손 같은 거 조심해주고 이 상태로 궤도 내려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중인지 첫 번째 힌지는 안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 힌지는 바깥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접어서 옆에 딱 하고 안착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. 여기 뒤쪽에 있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조인트 구멍에 맞게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 딱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 먼저 딱 하고 빼주고 뒤에 있는 궤도는 넘겨줄 거고요. 그 다음에 팔은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딱 모양 맞게 그리고 뒤쪽에 있는 조인트 딱 걸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접고 접고 어깨 밑으로 딱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앞에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펴서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 뒤쪽에 있는 손가락은 펴서 조인트 맞게 꾹 하고 눌러주고요. 그 다음에 궤도들 내리면서 여기 나사 있는 쪽에서 접어주고 이 끝에 궤도 조인트 꾹 하고 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지는 밑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끝에는 접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있는 어깨 조인트를 뺄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뚝 하고 빼고 끝까지 안 넘어가니까 그냥 살짝만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이 실린더 같은 거 딱 빼주고 얼굴, 이 얼굴 쪽에 있는 부품만 앞쪽으로 조인트 피해서 앞으로 가지고 나와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올려줄 수 있어요. 이 올린 상태로 조인트를 맞춰서 딱 껴준 다음에 이렇게 올린 상태로 이 회색 부품은 저기 뒤에 조인트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는 여기 비어있는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밑에 손가락 있던 이 부품에 조인트도 맞아야 되는데 저는 저기가 잘 안 들어가네요. 어쨌든 반대쪽도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먼저 꾹 껴주고 밑에 있는 조인트까지 안으로 밀면서 딱 조인트들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앞쪽 발가락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벌써부터 뭔가 포스가 확실히 중장비 제품들이 변신을 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옆에 살짝 벌려주고 이 양 옆쪽에 있는 이 실린더 같은 거를 살짝 이렇게 빼면서 위로 올려주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접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회전 관절을 이용해서 돌려줍니다. 그 다음에 위쪽은 이런 식으로 다시 딱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 이쪽 부품을 슬라이드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조인트 꾹 반대쪽도 이렇게 조인트 꾹 하고 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 부품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서 여기 옆에 부품 이렇게 뒤에 조인트에 맞게 고정되게끔 껴주는데 그 전에 여기 옆에 있던 실린더 이 부분부터 안쪽으로 꾹 껴줄 거예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방향 맞춰서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딱 고정시켜주고 여기 옆에 부품도 방향 맞춰서 꾹 고정시켜주고요. 반대쪽도 여기 펼치면서 꾹 딱 고정시켜주면 됩니다. 여기 운전석 있던 부품을 살짝 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돌려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안에 있는 이 부품
궤도 부품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 안쪽 머리 위에 있는 다이캐스트 부품에 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디테일 표현까지 해줬습니다. 그래서 앞에는 이런 식으로 궤도가 보일 수 있게끔, 야,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네요.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불도저 옆에 있던 부품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만들어주고 조인트 꼈던 거 빼주면서 껴주기 전에 여기 옆에 먼저 조인트 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를 껴주면 됩니다. 완벽하게 딸칵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을 살짝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장력으로 조금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. 그래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펼치면서 이 조인트 껴져 있던 거 딱 풀어주고 여기 조인트 먼저 이렇게 껴주고 안쪽으로 넣으면서 저 조그만 조인트 구멍에다가 방향 맞춰서 꼭,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펼쳐준 다음에 남아있던 무기는 저기 조인트 구멍에다가 딱 앞에 보게끔 이런 식으로 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데빌 세이비어 DS06 스위핑 제품의 컴바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왼발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고요. 되게 튼튼해 보이는 설계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은근히 좀 튼튼한 그런 놈이에요. 근데 아무래도 롱홀보다는 조금 불안한 거 아닌가 싶어요. 워낙에 데바스테이터 무게가 어마어마해서 일단 가까이서 보시면, 야, 저는 이 궤도 앞부분 나와서 이렇게 디테일 살려주는 거 보고 아 얘네 진짜 진심이구나 싶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. 그래서 뭐 도색도 그렇고 로봇 모드나 비클 모드 이런 컴바인 모드 조형들 자체가 사실 트리플 체인저가 그렇게 쉬운 변형은 아닌데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또 잘해줬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줬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바닥이 살짝 뜨네요. 안 들어가지고. 그래서 이렇게 데바스테이터의 한쪽 발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스위핑 정말 깔끔하고 멋있게 잘 만들어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발 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. 롱홀보다는 조금 쉽게 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롱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뒤에 걸쇠 풀어주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조인트 풀어준 다음에 벌려서 이렇게 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. 이제 한 손으로 그 무거운 데바스테이터를 지탱하면서 얘네 둘을 껴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. 멋있다. 아 진짜 이게 되긴 되는구나.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족 보행을 위해서 이렇게 롱홀이나 스킵잭을 껴주기 전에 고관절을 조금 앞쪽으로 옮긴 상태예요. 이게 다리가 달린 상태로는 무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 오버로드 고관절 진짜 잘 부러지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렇게 살짝 꺾어준 상태로 조립할 거고 롱홀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 빼줘야 딱 달렸을 때 이 데바스테이터 낭심 부분에 걸리지 않게 설계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합체를 시켜줄 겁니다. 이렇게 다리 장착을 두 쪽 다 해준 다음에 믹스마스터 얼굴을 저 관절을 이용해서 살짝 올려주고 턱에다가 받침대를 착용해주면은 데빌 세이비어 데바스테이터 제품이 드디어 섰습니다. 야, 이렇게 세우기까지만 해도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이 팔관절이 여기서 한 클릭 두 클릭 정도만 더 꺾였으면 조금 더 멋있는 사족 보행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더 어정쩡한 그런 사족 보행이지 않나 그런 기분이 좀 들고, 아무래도 믹스마스터 저 목 쪽에 있는 관절들을 이용해서 이 얼굴 방향을 좀 움직여주면 조금 더 역동적이게 포즈가 가능해질 것 같고요. 보통 지금 받으신 분들 거의 다 직립으로 해서 세우거든요. 사실 믹스마스터랑 저기 뒤에 있는 타이어 부분이 부품이 껴져 있는 상태로 해주려면 직립밖에 안 돼요. 근데 저는 그걸 풀어주고 아무래도 데바스테이터는 사족 보행이 조금 더 멋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딱 네 발로 기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줬습니다. 일단 진짜 크기나 부피나 그런 볼륨감 진짜 어마어마하고요. 일단 무게 자체가 진짜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한 손으로 저 상체를 버틴 상태로 다리 두 개를 다 껴줘야 돼요. 아무래도 좀 운동이 되는 그런 기분이라서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진짜 멋있는
데바스테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야, 이 각도도 진짜 좀 더 멋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, 아무래도 나머지 파란 쪽이 더 나오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은 저 턱받침대 하나로만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. 또 혼자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멋있게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족 보행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. 다리가 살짝 뜨기 때문에 고관절을 한 클릭 정도 더 꺾어주고 싶은데, 오버로드 고관절이 한번 박살난 경험이 있어서 무서워서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대망의 저 딸랑이, 딸랑이도 이렇게 잘 달려있게 설계가 됐고요. 직립보행이 아니다 보니까 딸랑이는 아무래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, 어우, 진짜 이 포스 보세요. 확실히 데바스테이터답게 멋있게 진짜 중장비 느낌이 물씬 나게끔 잘 합체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. 물론 아무래도 트리플 체인저고 합체 제품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. 막 엄청나게 완벽한 제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, 그래도 스튜디오 시리즈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정도면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가 데빌 세이비어 DS06 트러블메이커 스위핑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